자, 오늘은 두 번째 과입니다. 챕터 2인데 Is it okay to be late? 늦어도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이죠. 혹시 이 책의 사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제목이 바뀌었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3판 이슈어 투데이에서는 4판 이슈어 투데이에서는 cultural difference being on time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바뀌고 그랬는데 본문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마 센게이지에서 책 팔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이 내용을 보면 브라질의 어떤 교수가 미국의 어떤 교수가 브라질에 가서 문화적 차이를 느꼈던 내용을 아주 재밌게 써놓은 글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과에 좀 하다가 시간이 돼서 못한 거는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이 쉬워서 조금 빨리 끝나면 일과로 돌아가서 하지 않은 부분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두 번째 프리리딩 한번 미리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미리 읽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리딩 파트로 들어가겠어요. 먼저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면 CD가 책 뒤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먼저 듣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시고 안 들리면 한번 강의를 듣고 또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딩 교재는 고2, 고3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Unit 1. Unit 1, Chapter 2, page 19. Is it okay to be late? In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o be on time or punctual for an appointment, a class, a meeting, etc. For an American, being on time means arriving at the exact hour of the scheduled meeting. However, this may not be true in all countries. An American professor discovered this difference while teaching a class at a Brazilian university. The two-hour class was scheduled to begin at 10 a.m. and end at 12 p.m. On the first day, the professor arrived at 10 a.m., which was on time for him as an American. To his surprise, no one was in the classroom. Many students came after 10 a.m. Several arrived after 10:30 a.m. Two students came after 11 a.m. Although all the students were friendly and greeted the professor as they arrived, few apologized for their lateness. Were these students being rude? Before deciding that they were simply impolite, the professor decided to study the students' behavior. 자, 잘 들으셨죠? 들리는 분도 있었을 테고 잘 안 되는 분도 있었겠죠. 근데 뭐 배우면 되는 것이니까 듣고 한번 들어보시고 수십 번 반복을 해서 한번 안 보고서 받아쓰기까지 해보면 제일 좋겠죠. 처음엔 들어보고 안 들리면 한번 강독을 해보고 그것을 보지 않고 한번 따라해보고 그다음에 손으로 그것을 받아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영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거 안 하면 영어가 빨리 안 늡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근데 안 들리는 거를 계속 듣는다고 들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안 들리면 강독을 한번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 CD를 가지고 수십 번 들어보고 나중에는 똑같이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릴라이트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면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유학생들 보면 다 그렇게 하죠. 영화 두세 편. 내가 보기에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리딩 파트를 이렇게 듣고 수십 번 강의를 듣고
이거를 따라 해보고 그것을 영어로 써보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12개 이 챕터가 12개인데 12개만 한다면은 영어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합니다. 그 거치지 않으면 영어는 잘하기 좀 어려워요. 자, 한번 잡소리고 한번 앞에 내용 보죠. Is it okay to be late? 늦는 것은 okay인가? 자, 늦어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나라 말스럽게 해보고 In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o be on time or punctual for an appointment, a class, a meeting, etc. 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it is important to be on time. 이 on time은 제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시간에 맞춰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거 on time 제 시간에 이런 뜻이죠. punctual하면 비슷한 말이에요. 정각. punctual하면 딱 몇 분 몇 초까지 맞추는 게 punctual이에요. on time 이거 제 시간에 오는 것이 나타나는 거 to be on to be 어디가 되다 이런 뜻이니까 제 시간에 아, 정각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 an appointment 어디에 appointment 어떤 약속의 a class 교실의 meeting 어떤 모임 etc 등등 이런 것 등등의 시간을 맞춰 아니면 제때 딱 저스트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죠? In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o be on time or punctual for an appointment, a class, a meeting, etc. 등등 etc. For an American, being on time means arriving at the exact hour of the scheduled meeting. 자, for an American,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미국인에게 있어서, 이런 데 for, 뭐뭐에게 이런 뜻도 있죠. For an American, 미국인에게 있어서 being on time. 아, 자,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 시간에 딱 지킨다는 것은, being on time,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arriving at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at the exact hour of scheduled meeting. 예정된 장소에 약속 장소에 약속한 장소의 정확한 시간.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제 시간에 안 나타나는 사람이 옛날 많았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30분 늦게 나가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사람 없죠. Scheduled meeting, 계획된, 예정된, scheduled 하면 예정된 이런 뜻이죠. 예정된 모임의 정확한, exact 하면 정확한 hour 시간에 arriving at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코리안도 마찬가지죠. 미국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미국의 자기들 책팔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문화의 우수성을 이렇게 좀 내비치는 게 아닌가 뭐 이건 내 생각이에요. However, 그러나 This may not be true in all countries. 그러나 이것은 may not be true in all countries.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딱 지키는 거 이것은 may not be true in all countries. 모든 나라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죠. 선생님이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참 많이 갔었는데 지금도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죠. 3학년 때 가서 1년간 거기서 돈은 학교에다 우리 청원대학에 내고 1년을 필리핀에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내가 한 15년 전쯤에 만들어 놨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용 한번 나중에 3학년쯤 되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사단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1학년들 우리 영어과 1학년들은 뭐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 근데 거기에 가보면 뭐 비가 오면 한번 어느 대학의 선생님이 강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필리핀에 갔더니 비가 와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안 와. 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제 나중에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화적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n American professor described this difference while teaching a class in Brazilian University. An American professor, 어떤 한 명의 그 American professor가 described, 발견하다 이런 얘기죠. cover 하면 덮는 건데 덮는 거를 cover, 암을 덮는 거죠. 근데 this니까 그걸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죠.
An American professor discovered 발견했다 알아냈다 these differences, this difference 이런 차이점이요. While teaching a class at the Brazilian University, 브라질 대학에서 teaching a class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 while teaching a class 뭐 교실을 가르친다면 이상하잖아요.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차이점 difference 차이점을 발견했다. 이게 나하고 똑같은 거죠. 필리핀에 갔는데 2시 반인가 2시에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학생들이 필리핀 하나도 없어. 몇 명 있는 거야? 60명 넘는 학생이. 웬일이냐니까 비 오면 안 온다고. 근데 선생님도 안 와. 문제가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The 2-hour class was scheduled to begin at 10 a.m. and end at 12 p.m. 자, 2시간짜리 수업이죠. The 2-hour class. 2시간짜리 수업은 was schedul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냐면 to begin at 10 a.m. 10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end at 12 p.m. 12시에 끝나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2시간짜리 수업이야. 근데 on the first day 이제 그런 강의를 맡은 첫 번째 날 the professor arrived at 10 a.m. 그 첫 번째 날 그 미국인 교수 the professor 바로 그 교수를 가리키니까 그 정해진 그 교수죠. 그러니까 the 정화에서 the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the professor가 arrived at 10 a.m. 오전 10시에 도착을 해서 10시에 강의하기로 했으니까 10시에 딱 나타나야죠. Which was on time for him as an American. 그것은 was on time. 아, 제때였다. 아주 제 시간에 나타나는 거죠. For him, 그에게 as an American. 미국인으로서 그에게는 제때에 온 것이었다. To his surprise. 놀랍게도 아주 그냥 놀라는 게 surprise, amaze 하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게 amazing이죠 amaze surprise는 현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이 하면 놀라는데 amazing은 뭐예요? amazing은 말도 안 되게 기가 차서 놀라는 게 amazing이죠 뭐 우리 성경 같은 데 보면 예수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물가에 38년 정도가 된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매일 돗자리에 누워서 앉아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저쪽으로 걸어가라 하니까 벌쩍 걸어가고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해요? Amazing. They are all amazing.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 They are all amazing. 깜짝 놀라는 거지. 그건 기적 같은 걸 보고 놀라는 건 amazing이에요. 여기서는 그 현실을 보고 그냥 경악하는 거. To his surprise, 그가 놀랍게도 no one was in the classroom. No one 없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 한 명도 없어요. 가보니까 선생님도 그런 경험한 거 똑같죠. Many students came after 10 a.m. 근데 많은 학생들이 came after 10 a.m. 오전. 이게 오전은 a.m. 이렇게. 이게 영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전 10시 하면 우리나라로 차라면 오전 10시 이렇게 쓰던지. 근데 AM을 아라비아 숫자 앞에 쓰면 안 돼요. 이게 약속이죠. PM 하면 이것도 오후라니까 이것도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되게 쓰고 이것도 아라비아 숫자 뒤에 쓰게 되었어요. 오전 오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플랜카드 같은 거 쓸 때 꼭 지켜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이거 AM을 앞에 대 AM 10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이건 뭐 약속이니까 이 지키는 게 좋겠죠. PM, Post Meridian, 자오선 뒤에 그러니까 오후라는 거죠. Anti Meridian 그러니까 자오선 안쪽에 그래서 오전입니다. 사전을 찾아서 Post Meridian Anti-Meridian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everal arrived after 10:30 a.m. 근데 몇 명은 30분 지나고서도 와요. 이런 학생이 있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는 더 심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the student came after 11 a.m. 근데 두 명의 학생은 오전 11시가 돼서 지났어도 오죠. Although all the students were friendly and greeted the professor as they arrived, Hugh apologized for their lateness. Although, 비록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이 were friendly, 친절해요. 늦게 왔지만, 비록 그 모든 학생이 친절했고, 그리고 greeted the professor,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학생들 도착했을에게 학생들이 도착했을 때 그 교수에게도 greeted 인사를 하는 거죠. greet 하면 인사하다. 인사했지만 although 비록 뭐뭐였지만 이런데 although 비록 뭐뭐였지만 all the student 모든 학생들이 friendly하고 greeted at the professor as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할 때 뭐 30분 한 시간씩 늦게 왔어도 교수님들에게 인사하고 또 밝게 뭐 친절하기도 해. 근데 few all few는 뭐예요? 조그만 두세 개 있는 게 all few예요. few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Hugh apologized for their lateness. 이렇게 늦게 왔어도 그들의 lateness, 지각에 대해서 apologize, 사과하다,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 apologize 하면 사과하다. 이 단어 꼭 알아둬야 되겠죠. apologize. apologize.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apologize. 자, 이 단어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는 거, apologize. What these students being rude? 이 학생들이 being rude, 무례한 것이냐? rude. rude 하면 무례한, 무례한 거. 명사는 rudeness. 아예 뻔뻔하고 막무가내 같은 거, 이런 것이 체면을 가리지 않는 거, 이게 rude 한 거예요. Before deciding that they were simple impolite, the professor decided to study the student's behavior. Before, 뭐 하기 전에, deciding that, that 이하라고 결정하기 전에, they were simply impolite. 그들이 단지 impolite 하다. 예의가 없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polite 한 뭐 예의 바른 공손한 이런 뜻이에요. polite. 1학기 때도 했죠, 예의. 그래서 1학기 때 어휘를 열심히 하라고 한 거죠. polite 하면 예의 바른 것이야. 근데 impolite 하니까 예의 바르지 못한 것이죠. IM은 낯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단지 impolite 하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the professor는 decide to study student behavior. 그 professor는 decide to 결정하다. 이것도 decide 여기 두 번 나왔죠. decide. side 한 뭐예요? decide 결정하는 거 이게 cis seed 이 cis는 뭐냐면 side는 cut의 뜻이에요. cut 자르다 자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suicide 하면 자살하다는 거예요. suicide suicide 하면 수인은 뭐예요? 자신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suicide 하면 결정, 자살하다, decide, 또 뭐가 있을까요? circumcision, C-I-R-U-M-C-I-S-I-O-N, circumcision 하면 할례, 이거 포경수술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서 8번째 되는 날에, circum 주변을 시즌 잘라내는 거니까 포경수술하는 거죠. circumcision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 어린애는 저 유대인들 보면 태어나서 못 모르고 있다가 칼끝으로 포경수술하니까 어린애는 멍하고 있다 당하는 거죠. 참 비인간적인데. 자, seed insect seed 뭐 살충제잖아요, 그죠? seed 하면 자르다 이런 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원을 이렇게 공부해도 보면 수십 개의 단어를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잘라서 저쪽에 놓는 거는 게 decide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CID가 cut란 뜻이다. 다시 한번 하면, people deciding that they were simple impolite. 그들이 단지 무례하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교수는 decide to study student behavior.
그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behavior 하면 행태, 행위, 행동 이런 뜻이에요. 행동하다, behavior, 행정학 같은 데 보면은 행태주의라는 게 있어요. 행태주의, behaviorism 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Unit 1, Chapter 2, Page 19. Is it okay to be late? In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o be on time or punctual for an appointment, a class, a meeting, etc. For an American, being on time means arriving at the exact hour of the scheduled meeting. However, this may not be true in all countries. An American professor discovered this difference while teaching a class at a Brazilian university. The two-hour class was scheduled to begin at 10 a.m. and end at 12 p.m. On the first day, the professor arrived at 10 a.m., which was on time for him as an American. To his surprise, no one was in the classroom. Many students came after 10 a.m. Several arrived after 10:30 a.m. Two students came after 11 a.m. Although all the students were friendly and greeted the professor as they arrived, few apologized for their lateness. Were these students being rude? Before deciding that they were simply impolite, the professor decided to study the students' behavior. 자, 아까 처음부터는 조금 더 잘 들리죠? 이게 잘 들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수십 번 듣고 메모하세요. 받아쓰기. 아주 딕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주는 얘기 안 했지만 듣고 받아쓰고 말해보는 것이 영어의 기본입니다. 그거를 소리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 어려워요. 먼저 들어라. 듣고 따라해보고 받았어야 된다.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죠. The professor talked to American and Brazilian students about lateness in both an informal and a formal situation. Lunch with a friend and in a university class, respectively. He gave them an example. Asked them how they would react and recorded their answers. If they had a lunch appointment with a friend, the average American student defined lateness as 19 minutes after the agreed time.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Brazilian student felt the friend was late after 33 minutes. In an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re expected to arrive at the appointed hour. In contrast, in Brazil, neither the teacher nor the students always arrive at the appointed hour. Classes not only begin at the scheduled time in the United States, but they also end at the scheduled time. In the Brazilian class, only a few students left the class at 자, 내가 뭐 잘못 눌렀는데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어서 The professor talked to American and Brazilian student about lateness in both an informal or formal situation. 그 교수님은 talk to 이야기하다 이러지. American and Brazilian student. 자, 미국인 학생과 브라질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About lateness, 지각에 관하여. In both informal and formal situation. Informal, 비공식적인 상황과 formal situation, 공식적인 상황에서 늦는 것에 관해서 브라질 학생들에게 또 미국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봤다. Talk to.
토크도 한번, 토크도 한번 뭔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에게, 브라질 학생들에게 지각하는 것에 관해서 뭐 공식적인 경우와 비공식적인 것을 나누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게 늦는 거냐? Lunch with a friend, 친구와 점심을 먹고, 그리고 in a university class, 대학의 수업 시간에 대학 수업 시간에 늦는 것과 친구와 점심 시간에 늦는 것, 이 respectively 각각 이런 뜻이야. respect 각각 야 수업 시간에 몇 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늦는 거하고 점심에 12시에 친구하고 점심 먹기로 했는데 늦는 거하고 각각 달리 물어봤다. 그렇죠? 뭐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좀 몇 분 이해해 줄 수 있죠? 한 3, 4번, 5분. 근데 그것도 10분 이상 넘어가면 좀 그렇지. He gave them an example, asked them how they would react and recorded the answers. 그 교수는 gave them an example, 어떤 예를 그들에게 줘봤어요. 어떤 늦는 게 뭐냐 이런 예를 같은 거 친구하고 점심 먹으러 갔을 때 글쎄 어디에서 늦었는 거 몇 분 늦었는 10분, 20분, 30분 이런 예를 한번 줘보고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How they would react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예를 주고 야 너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걔가 늦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때 행동했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recorded their answer 그들의 대답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하나 너 늦었는데 어떠냐 다 물어보고 공식적인 경우, 비공식 경우, 미국인 경우, 브라질 경우 이렇게 다 기록을 해봤어요. If they had a lunch appointment with a friend 만약 그들이 친구와 점심 약속을 갖고 있다면 the average American student 보통 average 하면 보통의 이런 뜻이죠. 보통의 American student, 보통의 미국의 학생들은 defined, 정의하다, defined lateness, 그 늦음을 as 19 minutes, 19분으로서 정의했어요. After average, agreed time. 그러니까 뭔가 동의한 시간, 우리 만나기로 한 시간 후에 19분이 늦으면 늦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10분까지는 내가 그냥 뭐 지각이라고 안 하고 좀 늦을 수 있지 하지만 제가 기분 나쁘게 지각이다 이런 거는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19분으로서 이제 그 지나가면 지각인 걸로 이제 생각을 했고 on the other hand 한편 이런 뜻이야. on the other hand 한편 average Brazilian students 브라질 학생들은 felt 느꼈어요. 그 친구가 was late. felt dash 생각이 됐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미국의 학생들은 이렇게 느꼈어요. 친구가 was late. 늦는 거다. After 30 minutes. 33분이 지나가야 늦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늦는 건 양쪽이 괜찮은데 informal, 공식적인 경우에 친구를 만나서 뭐 극장도 하고 점심도 먹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20분 넘어가면 그건 안 된다. 그건 늦 지각인 거고 짜증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일 수 있고, 브라질 학생들은 뭐 30분 넘어가도 조금 괜찮다. 33분까지는 참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학생과, 브라질 학생 사이에 늦는 것에 대한 지각적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끊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The professor talked to American and Brazilian students about lateness in both an informal and a formal situation. Lunch with a friend and in a university class, respectively. He gave them an example, asked them how they would react, and recorded their answers. If they had a lunch appointment with a friend, the average American student defined lateness as 19 minutes after the agreed time.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Brazilian student felt the friend was late after 33 minutes.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여기서부터는 끊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